자, 준호 읽기 연습입니다. Dadd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Dadd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그래서 Daddy는 원한다. 원했다. 원했다. 귀여운 헤어핀을 사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Cute hairpi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베티가 원했니? 구입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베티는 뭐 사고 싶어 했었니? 라는 질문이죠. 베티 뭐 사고 싶어 했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Betty want to bu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Betty want to buy? What did Betty want to buy? 했더니 대답이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id Betty want to buy? What did Betty want to buy? 했더니 But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Betty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Betty란 얘기 계속 할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She나 her 같은 것들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Flea market. Okay.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뜻은 그래서 그는 갔다. 그녀는 갔다. 벼룩시장. Okay. 자, 난 얘 지우고 딴 거 쓰고 싶은데. 베티가 원했기 때문에 귀여운 헤어핀을 구입하는 거. 그렇죠. 그녀가 귀여운 헤어핀을 구입하고 싶어서 그래서 벼룩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우고 뭐 쓰면 될까? 커서 써도 되나요? 똑같은 거 아니야? 구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나 구입하고 싶어서나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글로 다른 거 쓰면 애들 이해한다니까? Because she wanted to buy cute hairpins. 됐습니까? Because she wanted to buy cute hairpins, she went to a flea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ecause she wanted to buy cute hairpi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to a flea 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자, 얘하고 똑같이 생겼네?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예. 오케이. 뭐 어떤 점이 일단 다른가요? 일단은 저 위에 있는 to는 그 네 가지 투 부정사. 우와, 그런 어려운 말. 여기 형이 쓰는 말인데, 그치? 그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전치사 앞제비씨. 예. 그러니까 무엇 벼룩시장 무엇이었는데 얘 때문에 뭐가 되고 있다. 어디로 바뀌고 있죠. 결국은 앞제비씨의 투라고 합니다. 앞제비씨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라는 뜻의 앞제비씨 알고 있죠? 예. 뭐예요? 인 뭐뭐 위에 라는 뜻의 앞제비씨 알고 있죠? 온 뭐뭐 밑에 라는 뜻의 앞제비씨 알고 있죠? 언더 다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운 더 데스크야. 언더 더 데스크야. 언더 더 데스크요. 헤이.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없애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어디로 그녀가 갔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됐습니까? Where did she go? 그다음 지금까지는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과거 형. 누구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그 중에서도 did. did죠. 네.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문장은 좀 다르네요. She likes to go to. 네, 다시 할게요. She likes to go to the free market. 좀 편하게 일단 발음해봐. Free market.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발음해봐. Free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ree market. To go to the free market.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녀는 좋아한다. 그 벼룩시장에 가는 것을.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어디를 그녀가 좋아하니 가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she like to go?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그래서 묻고 답하기 에이 Where does she like to go? Where does she like to go? 했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오, very good. 자, 그래서 이번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는 과거였는데요. 네. 여기는 갑자기 현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패티가 헤어핀 사고 싶어 했던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래서 벼룩시장 갔던 것도 과거 일인데 왜 갑자기 현재로 바뀌었냐면 이번에는 베티에 대한 팩트. 사실. 팩트. 됐습니까? 팩트. 오케이. 팩트를 얘기할 때 사실입니다. 팩트. 누구에 대한 사실을 얘기할 때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 이걸 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Okay,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뜻은 그 시장에 있는 그렇지. 잠깐만. 한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매우 싸다. 맞습니까? 네. Okay, 시장이 싼 거야? 모든 것이 싼 거야? 모든 것이 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얘예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내년에 몇 학년? 중1이요. 그럼 뭐 한참 생각하냐.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Everything의 뜻은 이거죠. 네. 근데 이거 하나인 것 같아. 여럿인 것 같아 뜻은. 여럿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it. 되냐.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습니다. 네. Everything의 뜻은 여럿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인 걸로 생각해야 돼. 그 네. 말은 Everything in the market은 안만기로봤자 day가 아니고 뭐다? It. 그러니까 it are야, it is야. It is.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everything, everybody는 무슨 뜻이야? Everybody.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죠. 네. 그것도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인 걸로 생각해야 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냐? Everything. Everybody like she. Like she. She her. Okay.
Where everybody like one, where everybody likes ya? 어. Everybody 뜻은 뭔데? 모든 사람들인데 얘가 마치 문장 속에서 행동은 누구랑 똑같은 행동한다? Does I he? He나 she인 것처럼 she. 행동한다고요. 네.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의해야 돼요? 주입이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예. 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special events, events and 2라고 하면 event, 돼.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there. 뜻은? 그리고 특별한 행사들과 축제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 거기서. 오케이. 그래서 대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뭐 드시고 왔어요? In the market. 와우.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됐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n the 무슨 마켓? In free the market. Free market. 자, 그래서 아까 전에 Betty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이라는 문장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Betty가 벼룩시장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가 두 나왔어요. 가지. 첫 네. 번째 이유는 왜? 모든 영어로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Why does she?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이유죠? 네. 됐습니까?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in the flea marke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과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y does she like to go to the flea market? Why does she like... Why does she like to... Go to the flea market. To go to the flea market. 됐습니까? Yes. Oh, 왜 그래? Because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 in the flea market. 물건값도 싸고 재밌는 일도 많으니까 So,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Okay. 그래서 읽기라는 건 이런 내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두 문장이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대답인 거야. 네. 단순히 그냥 해석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어적인 능력도 필요한 거야, 이제.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arrived 맞나요? Arrived at the market early. Live라고 읽어야 돼요.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Hey,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예, 뜻은? 그녀가 도착했을 때 다시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다시 과거 시제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녀가 도착했을 때 뭐라고요? 도착했을 때 더 없는데 에또 아닌가요? 또 마켓 여기 있잖아. 라이브 뮤직 아니 라이브 음악 행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과거 얘기로 바뀌었어. 네. 그럼 여기는 왜 현재냐? 왜 현재냐? 팩트니까. 팩트. 사실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니까. 아, 예. 됐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야. 네. 됐습니까? 네. 예,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접속사. 접촉이야, 자꾸. 접속. 접속. 예, 여기에,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을 때는 뭐가 한 문장 속에 두 번 나올 수 있다?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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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예. 웬이 없으면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었다. 라이브 아. 음악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였어. 그러면 한 문장이 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녀가 도착했었다에 다자를 떼버리고 도착했을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랬더니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럽니까? 아니요. 무엇? 아, 무엇 그랬더니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럽니까? 언제? 언제죠? 언제? 언제 라이브 음악 행사가 진행 중이었니? 그녀가 도착했을 때. 예. 오케이. 그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그 진행 중이었니? 그녀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베티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 표현은? 어디까지 궁금한 거였죠? 이게 궁금한 거잖아. 아, 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what are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했더니 대답이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she arrived stop 들렸습니다. When she arrived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When she 아 이게 when이군요. 아 what 택해 때 아닌가요? 때면 when 아닌가? 아 묻는 말이에요? 네. 뭐라고 예, 물어봤더니 라고 했죠 내가.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a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Okay, 이제 얘도 없어질 거야.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taking place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했더니 대답이 When she arrived at the market, live
music event was taking place. 됐습니까? 헤이.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she enjoyed the shopping at the flea market while I listening 티 소리 안 나. Listening to exciting music. She enjoyed shopping. She enjoyed shopping at the flea market. At the flea market.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While listening to exciting music. Okay. 그래서 그녀는 즐겼다 쇼핑하는 것을 곁을 벼룩시장에서 신나는 음악을 듣는 곧 맞나요? 근데 와이어로 왜 와, 내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하는 동안. 아.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좋겠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듣다. Speaking. 듣다. Listen. 듣는 것. Listening. 듣는 것 동안. While listening. 됐습니까? 오케이. 듣다를 듣는 것 만들어서 동안 뒤에 넣어서 뭐뭐 하는 것 동안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가 와야 되냐? 그것이 와야 돼. 얘랑 합쳐서 그것 동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학교 가면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듣다 동안이야? 듣는 것 동안이야? 듣는 것 동안 하다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 그래서 이렇게 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네.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 무엇? 그래 무엇 여깄다. 아 아니네 신나는 음악 듣는 것 동안이니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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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신나는 음악 듣는 동안 쇼핑하는 걸 즐겼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헤이, 언제겠죠. 언제요? 아 예 언제 쇼핑 즐겼어? 듣는 동안 들으면서 뭐뭐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어렵다 칩시다. 네. 계속해서 여기 생겼던 말이 있네. 네, 그래서 she found pretty green paraffin and 일단 그냥 읽어. Yeah, and bought them for only $1.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And bought them. For only $1. She found pretty green hairpins. And bought them for only $1. And bought them for only one dollar. Hey, 그래서 여기서 뭔데? 그리고 아, pretty green hairpin. Pretty green hairpin. Green. Okay. Hairpins. Hairpins. Okay. 그래서 뜻은 그는 그녀겠지. 아, 그녀는 발견했다. 예쁜. 그린 아니 예쁜 초록 헤어핀들을 그리고 예쁜 그린
초록색 헤어핀을 핀을 들이 그렇죠? 아니요. 무슨 pretty green hairpins bought them? 누가 다 she found 다 누가 다 pretty green hairpins가 bought 했다. 아, 예쁜 초록색 헤어핀들이 구입했구나. 아니요. 뭐 얘들이 뭐 무슨 공사 무슨 뭐 판타지 소설이야? 아니. 머리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적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무슨 pretty green hairpin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 네?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 And 접속사. 예. 접속사 있으니까 뭐가 두 번 나올 수 있어? 누가 다. 누가 다? 그녀가 발견했다. 그녀가 샀다. 이거 똑같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둘 다 뭐야? 하다시 디드. 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왜 안녕 혹시 머리 잠 왜 안 되지? Hairpin. 그렇죠. She bought hairpins죠. 네. 어?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I, them. 이 아니라 they. 원래 they인데 they는 이 자리에 올 형태고요. 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they죠. 누가 다 만들 때는 they고요. 이번엔 대상이 됐죠. 당하는 녀석이죠. 하는 녀석이 아니고. 어? 구입을 하는 거야? 구입을 당한 거야? 구입을 당한 걸. 오케이.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필요한 건. 문장에 하다시의 주인이 필요한 거야, 하다시의 목표물이 필요한 거야. 목표물. 어, 그래서 무슨 격? 주격. 목적격으로 온다. 주격이 주인이라고요. 아. 뭐 만들 때 쓰는 형태?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형태? I, she, he. They는 전부 다 누가 다 할 때 제일 앞에 오네요. 네. 그런 걸 보고 주격이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건 행동을 하는 녀석이 아니고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니까 목표물 형태. 네. Me, him, them, her 이런 것들. 네. 목적격이라고 한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해봐요. 뭐? 얼마에 그녀는 그것들을 샀니겠지? 네. 그치? 네. 얼마에 샀니? 라고 묻고 싶은데 이런 거 본 적 있어? How much? 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How much is it? 여기는 여러 개를 구입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그것들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y?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궁금한 건 뭐? 금액이 궁금한 건 뭐? How much? 오케이. 그래서 only $1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 왜 희가 돼 있어? 네. 됐습니까? 네. 이게 뜻이 뭐겠어? 어, 얼마니? 얼마에 그녀는 그것들을 구입했는지? 얼마에 샀어? 라는 질문입니다. 네. 됐습니까? 금액이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muc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Okay, 준비됐죠? 네. Okay, 그녀는 그것들을 얼마에 샀니?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라고 물어봤더니 She bought them only $1. 뭐 하나 빠뜨렸네요? 뭐라고요? She bought them for only $1. Okay,
오케이. 뭐라고요? She bought them for only $1. Only $1? 난 대답 듣고 싶어.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한 번 더. 그 묻는 문장이요? 묻고 답하기.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자, 뭔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얘가 익히는 거야. 네.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 거? How much did she buy?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she bought them by for for only $1.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읽는 것만 조금 더 유창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